재입국한 임지연 씨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 남편이라는 이 사람이요. 탈북 브로커 아니었을지 그리고 정찰총국 혹은 보위부의 첩자 활동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오늘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국인 남편이 임지연 씨가 북한에 가게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네, 저 처음부터 바로 네. 임지연 씨 그 남편,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남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바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 있을 때도 아마 전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회유 또는 네. 협박을 받아서 또 중국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 남편이 현재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임지연 씨한테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네. 전달 안 하고 그걸 착복한 그런 정황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지연 씨가 처음 중국 갈 때부터 그 천만 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그 갈등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임지연 씨를 뭐 보위비에 넘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임지연 씨를 회유를 해서 내가 네. 보육을 잘하는데 뭐 해산이나 이쪽으로 해서 내가 무사히 네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의 정보를 줘가지고 체포되게 하지 않았나 하여간 뭐 이런 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네.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 있다는 그 남편이 임지연 씨를 북한에 들어가게 했다면 어떤 식으로 임지연 씨를 유인을 했을까요? 개인 사정에 워낙 정통화하지 않았을까라는 두 사람만이 아는 속사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임지연 씨가 여기서 이제 뭐 자가용을 뭐 엄청 비싼 걸 타고 다녔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네. 대단히 이제 돈에 쪼들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없는 고시텔에서 살았던 것 같고 집도 이미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돈 때문에 그 남자친구랑 이제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중국에 이제 예전에 자기가 벌어놨던 그 돈을 가지러 가지 않았을까. 네.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같이 합세해서 그 포주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포주가 남편인지 아니면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이 그런데 이제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비행기 값도 뽑기 위해서 그런 성인물도 가끔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포주랑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졌다든지 어떤 포주랑 이제 신갱이질이 벌어지면 그 포주가 요 북한에서 온 것, 요 아무것도 아닌 것, 너 같은 거는 내가 저 북한 보위부 식당 그런 데 가면 북한 보위부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고발만 하면 너 같은 거는 한 주먹으로 그냥 북한에 북송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지연 씨를 그 공안에 이제 고발을 하면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을 땄기 때문에 어떻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주민등록증을 대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 식당이라든지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나온데 말하면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잡아가면 끝이거든요. 혹시 단돈 8천 원으로 내 인생을 바꿨다는 그 8천 원이 우리나라 8천 원이 아니라 중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200만 원 정도 인터넷 방송을 다시 시도로 하면서 중국에서 남편과 함께 예전에 그 경험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게 그 8천 원이 그 위에 문자 메시지가 지금은 밝혀지지 않고 8천 원을 그냥 내 인생을 바꿨다 이랬는데 그 8천 원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돈 8천 원이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0, 160만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꿨다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오기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 이 8천 원이 네. 정말로 미스터리입니다. 네. 그냥 저게 그 정말로 8천 원이 아니고 네. 자기 그 남자 친구하고 헤어지면서 그냥 과장되게 돈을 싸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머리...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7천 원도 아니고 9천 원도 그러니까 아니고 8천 원이 말이죠. 머리 깎는데 내가 한 2, 3만 원 줬는데 그냥 남자 친구한테 그냥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8천 원 주고 머리 깎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8천 원 자체는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현재 그 브로커들 그 활동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우리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전 남편 그 사람이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보도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탈북 브로커는 반드시 뒤에 그 보위부 직원이 있습니다. 아, 네. 보위부에다가 이게 먹이사슬 관계로 돼가지고 돈을 일부 주지 않으면 절대로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물론 브로커도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만 활동하는 브로커가 있고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브로커가 있고 또 중국에서 저 탈북자를 데리고 이 저 제3국으로 나오는 브로커가 있는데 이 저 이 조선족 중국인 그 전 남편 그 사람은 아마도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가는 브로커인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는 반드시 그 보위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그 체포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도 이 브로커는 보위부한테 약점을 잡혀가지고 보위부가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특히 그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납북시키라는 이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협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정통한 브로커 그리고 보위부 첩자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득실하다는 중국으로 왜 제 발로 걸어갔을까요? 임지연 씨. 중국 공항에서는 탈북자들이 체포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잡힌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 탈북자들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가는 10만 남은 어락도 내가 저 사람을 법규 안에서 오늘 체포했다고 바로 체포하는데 영장은 지어가도록 그러다 내 앞에서 과거에 또 탈북자들 남자들 두 명도 공유되는 것도 듣고 봤고 이분들이 그 탈북자에 대한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좀 많아요. 뭐 보혜배에 끌려가든 제발로 뭐 가급해서 가든 뭐 내 북한 아이들은 나한테 납치돼 갔든 어쨌든 간에 완전 세계에 망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심만 들면 바로 체포해야겠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임지연 씨가 이 사정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네,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비밀 협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탈북자 문제는 당신들이 중국에 넘어와서 탈북자를 체포해서 가둬줬다라는 협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원칙적으로는 남이 나라 들어가서 그 상대편 국가의 그 경찰이나 이 보위부 이 정보기관 직원들이 그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중 간에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 아마도 협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북한 내부에 와 있는 불법으로 도강을 해서 넘어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니들이 체포해도 좋다는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영장도 없이 일단 탈북자라 확인만 되면 무조건 잡아다가 이렇게 송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지연 씨의 재입북 사실이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빠르게 중국 그리고 북한 내부의 주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지연 씨는 협박일지 아니면 회유를 당해서 아니면 본인의 발로 입국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탈북자들의 심리, 북한에 들어가게 될 때 과연 어떤 걸 상상을 하고 가게 될까요?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너 지금 안 올 거야? 안 오는데 너네 가서 진짜 위협할 거야? 막 이렇게 북한의 보위부라든지 어떤 그런 안 좋은 브로커들 통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회유를 하고 피탁하고 협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뭔가 해결될까? 이런 착각으로 오해로 인해서 그곳까지 갔다가 납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한국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영웅 충합받고 우리를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평양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같은 임지연 씨에 대해서 더 알릴 법도 한데 조선중앙TV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방영을 하는 게 오히려 또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저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해야 되는데 네.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와서도 또 중국에서도 정말 이제 그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네.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임지연 씨를 이용해서 선전 활동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TV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만 저걸 내보냈지 네. 북한 주민들에게 조선중앙방송이라든지 노동신문이라든지 그런 데는 절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왔던 뭐 전혜성 씨가 지금 북한에 다시 재입북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제 양심 고백을 했다 이런 걸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임지연 씨가 자기 입으로 지금 저 방송에서 우리 민족끼리에서 한 방송에서 제가 남조선에서 뭐 이런 노래방도 다니고 뭐 이런 데도 다녔지만 제가 정신적 육체적 이거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어머 자유롭게 뭐 노래방도 갈 수 있네 뭐 자유롭게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네. 주민들에게 선전 활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남쪽에 대한 동경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네, 이제 북한이 그
재입북했던 북한에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네. 사람 가지고 이제 그 선전 활동을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보여지는데 하나 현상은 한 가지 현상은 야 정말 남조선이 좀 살기 힘든데구나. 네. 그래서 소가 넘어가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최근 들어서 한류가 확산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정이 북한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부 다 국가에서 전부 다 거짓말하는구나. 당에서는 거짓말 시키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나눠지는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지은 죄가 큽니다. 북한 당국 지은 죄가 크고 또 하나는 뭐 음란물도 찍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북한이 이 조선중앙TV나 이 저 노동신문 같은 데 내려올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지연 씨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만약에 그렇게 내놨으면은 북한이 함부로 처형하거나 합불송을 할 수가 없는데 저럴 경우는 뭐 정치범 송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김정은의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 도발 예상 지역에서요. 김정은의 전용 차량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김정은이 탔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미사일 발사하는 인근의 벤츠나 고급 차량이 늘 눈에 띄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래 들어서 5월달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는 그 미사일 발사 현장에 반드시 김정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의미 있는 미사일 발사라면 반드시 김정은이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우리나라 김정은 차량뿐만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데리고 댕기는 그 고위 간부들 차량도 동시에 발견됐기 때문에 현재 발사가 굉장히 임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북한과 우리 압록강변에서 목에 수건을 두르고 풀숲에 자전거를 뒤인 한 북한군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건을 목에 두르는 거 보면 영락없는 농부 같은데요.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렇지만 저 눈빛은 지금 미묘한 상황을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있는 사진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즉 옷을 딱 봤을 때는 군복이 아니고 교도대 복장이나 이제 조기대 복장입니다. 그런데 저 총은 목총이 아니고 진짜 총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제 북한 쪽을 향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너무 이제 초라한 모습을 사진 찍어서 세계적으로 방영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저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위협을 주다든지 그런 교양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도 복장으로 추정하면 말이죠. 탈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교도대, 조기대, 인민방까지 나서서 압록강 이천리, 두만강 천리를 지키거든요. 네.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교도대, 조기대까지 공장까지 동원해서 실제 지금 지킵니다. 근데 저게 진짜 총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교도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대화까지 제안을 했지만 답변이 없는 북한입니다. 심지어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 14주기 추모식까지도 개최하달로 해달라는 현대아산 요청을 거부했다고요.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저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03년도에 그 정몽원 회장이 죽은 다음에 매년 금강산에 가서 추모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문단까지 그때 북한에서는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현재 우리 정부에는 그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군사회담도 이제 제의해놓고 또 적십자회담도 제의해놨습니다. 만약에 회담이 잘 돼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그 돌파가 마련되기만 하면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히려 지금까지 14년 동안 해왔던 그 추모식을 갖다가 이렇게 거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현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반도가 다시 뭐 전쟁 위기설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8월 4일 추모식을 갖다가 현재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급박히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서 특히 그 방송에 출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납북시키라는 이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협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정통한 브로커 그리고 보위부 첩자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득실하다는 중국으로 왜 제 발로 걸어갔을까요? 임지연 씨, 중국 공항에서는 탈북자들이 체포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호랑이를 잡은 게 아니라 잡힌 사람이 많다. 이 이야기 탈북자들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가는 별 10만 남은 올라서 내가 저 사람을 법대 안에서 오늘 체포해. 내가 바로 체포하는데 영장을 취해가도록. 그러다 내 앞에서 과거에 또 탈북자들 남자들 두 명도 공유되는 것도 듣고 봤고 이분들이 그 탈북자에 대한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좀 많아요. 뭐 보혜배 끌려가든 제발로 뭐 강파서 가든 뭐 내 북한 아이들은 나한테 납치돼 갔던 어쨌든간에 완전 세계 망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심만 들면 바로 체포해야겠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임지연 씨가 이 사정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네, 현재 정말로 8천 원이 아니고 네. 자기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그냥 과장되게 돈을 싸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7천 원도 아니고 9천 원도 그러니까 아니고 8천 원이 말이죠. 머리 깎는데 내가 한 2, 3만 원 줬는데 그냥 남자친구한테 그냥 그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8천 원 주고 머리 깎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8천 원 자체는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그 현재 그 브로커들 그 활동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우리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전 남편 그 사람이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그런 저 보도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탈북 브로커는 반드시 뒤에 그 보위부 직원이 있습니다. 아, 네. 보위부에다가 이게 먹이 사슬 관계로 돼가지고. 돈을 일부 주지 않으면 절대로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물론 브로커도 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만 활동하는 브로커가 있고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브로커가 있고 또 중국에서 탈북자를 데리고 이제 제3국으로 나오는 브로커가 있는데 이 조선족 중국인 그 전남편 그 사람은 아마도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가는 브로커인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는 반드시 그 보위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그 체포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도 이 브로커는 보위부한테 약점을 잡혀가지고 보위부가 금년 요 북한에서 온 것, 요 아무것도 아닌 건 너 같은 거는 내가 저 북한 보위부 식당 그런 데 가면 북한 보위부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고발만 하면 너 같은 거는 한 주먹으로 그냥 북한에 북송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지연 씨를 그 공안에 이제 고발을 하면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와서 국적을 땄기 때문에 어떻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나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주민등록증을 대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 식당이라든지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나온 데 말하면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잡아가면 끝이거든요. 혹시 단돈 8천 원으로 내 인생을 바꿨다는 그 8천 원이 우리나라 8천 원이 아니라 중국 돈으로 환산을 해서 200만 원 정도 인터넷 방송을 다시 시도를 하면서 중국에서 남편과 함께 예전에 그 경험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게요. 그 8천 원이 그 위에 문자 메시지가 지금은 밝혀지지 않고 8천 원을 그냥 내 인생을 바꿨다 이랬는데 그 8천 원을 머리를 깎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돈 8천 원이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0, 160만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꿨다 하는 거는 조금 이게 오기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8천 원이 네. 정말로 미스터리입니다. 네. 그냥 저게 그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보위부에 정보를 줘가지고 체포되게 하지 않았나. 하여간 뭐 이런 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네. 합니다. 만약에 중국에 있다는 그 남편이 임지연 씨를 북한에 들어가게 했다면 어떤 식으로 임지연 씨를 유인을 했을까요? 개인 사정에 워낙 정통하지 않았을까라는 두 사람만이 아는 속사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임지연 씨가 여기서 이제 뭐 자가용을 뭐 엄청 비싼 걸 타고 다녔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네. 대단히 이제 돈에 쪼들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없는 고시텔에서 살았던 것 같고 집도 이미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돈 때문에 그 남자친구랑 이제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중국에 이제 예전에 자기가 벌어놨던 그 돈을 가지러 가지 않았을까. 네.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럼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 남편하고 같이 합세해서 그 포주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포주가 남편인지 아니면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이 그런데 이제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중국에 갔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비행기 값도 뽑기 위해서 그런 성인물도 가끔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포주랑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졌다든지 어떤 포주랑 이제 신갱이질이 벌어지면 그 포주가 재입북한 임지연 씨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 남편이라는 이 사람이요.
탈북 브로커 아니었을지, 그리고 정찰총국 혹은 보위부의 첩자 활동을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오늘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국인 남편이 임지연 씨가 북한에 가게 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할 사람이었다는 건가요? 네, 저 처음부터 바로 네. 임지연 씨 그 남편, 전 남편이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남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바로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 있을 때도 아마 전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회유 또는 네. 협박을 받아서 또 중국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남편이 현재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임지연 씨한테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네. 전달 안 하고 그걸 착복한 그런 정황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지연 씨가 처음 중국 갈 때부터 그 1,000만 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그 갈등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임지연 씨를 뭐 보위비에 넘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임지연 씨를 회유를 해서 내가 네. 보육을 잘하는데 뭐 해산이나 이쪽으로 해서 내가 무사히 네가 북한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겠다